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Jake's TV. 안녕하세요. 이근철입니다. 자, 오늘도요. 알차고 건강하고 기분 좋은 하루 만들고 계시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의지 같습니다. 내가 기분 좋다고 생각하면 바로 기분 좋아질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나쁜 생각이나 나쁜 기분도 내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원인을 바깥에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화를 내지 않으면 사실 화가 안 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물론 화를 내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필요한 때만 내시고 웬만하면 즐거운 생각이나 상상을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이렇게 말 더듬어도 즐겁다고 하잖아요. 자, 오늘 기다리고 있는 단어는요. 예, LOW 다 모아봤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Ready? Here we go. Number one. LOW 자체가 하나의 단어죠. 자, 목소리 옆으로 탁 삐졌습니다. 자, 보세요. low. low. 이거 low가 아니고 low예요. low. 해보세요. 그러니까 입술이 두 번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low. 이건 아니고요. low. low. 에서 low. low.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게 낮은이란 뜻이잖아요. 이게 위로 있는 게 뭐예요? high, h-i-g-h. 그건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보세요. high, low. high, h-i-g-h예요. high, low.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구어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와, 야, 우리 지금 기름 다 떨어졌어. 야, 지금 기름 다 떨어져가. 아, 여보, 우유 다 떨어졌어요. 여보, 우유 다 떨어졌어. 집에 퇴근할 때 좀 사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친구들 사이에서도 야, 기름 다 떨어져가고 있어. 이거 영어로 뭐라 할까? 떨어져가고 있다. 물론 run out of gas라는 단어를 써도 돼요. 근데 그거 말고도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 바로 we are low예요. 우리가 지금 낮은 상태에 있다. 해보세요. We are low. 보세요. We are low. We are low. 그 다음에 on gas예요. gas는 gasoline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연료가 낮은 상태에 있다 해서 이때 왜 on을 씁니까? 발음이 on 아니라고 그랬죠. 보세요. on처럼 된다고 그랬고요. on gas. 그래서 we are low on gas. We are low on gas. 아시겠죠? 자, 열심히 배우시고, 예, 그 다음에 반복하는 거.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어? 우유가 거의 없네?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We are low on milk.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뒤에 milk만 쓰시면 돼요. M-I-L-K. 그래서 대표격으로 기름이 거의 다 지금 바닥이야 라는 느낌이 We are low on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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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셨죠? 그래서 낮게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천천히 오가 가는 거예요, 지금. 낮은 쪽으로 천천히. 그래서 number two, slow. 보세요. 로우 발음을 연습하니까 뒤에 S 발음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것도 슬로우가 절대 아닌 거예요. 슬로우가 아니고 슬로우. 해보세요. S 발음, 치아 갈면서 시작. slow. 다시 한번 slow. 다들 가실 수 있죠? 보세요. slow. 됐습니다. 그러니까 발음 고치는 게 제일 여러분 머릿속에 왜 그렇게 고쳐놓으면 내가 발음할 수 있고 그렇게 들리니까 slow 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속도를 여러분 보세요. 누구한테 서두르지 마세요. 자,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그러면 속도가 올라가면 up이죠. 그러면 내려가면 down이죠. 그래서 slow down겠죠. 자, 쉬엄쉬엄 천천히 시작. 뭐라고 할까요? slow down. slow down.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거 slow down 아니고 slow down. 해보세요. slow down. slow down. slow down. 됐습니다. 그래서 노래 한번 들린 적이 있어요. 빌리 조엘 노래 중에 slow down you crazy child 하면서 slow down이 바로 예, 좀 뭐랄까요? 서두르지 말고 좀 천천히 해라 라는 얘기죠. Hold your horses. 그렇죠? 너의 말들을 잡아라. 하고 하는 말을 자꾸 해. Hey, slow down. Hold your horses. Alright? Don't be in such a hurry. 아, 그런 식으로 서둘러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때 제일 쉬운 단어가 hey, slow down. Slow down.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쨌든요. 이게
주의하세요. 그런데 slow는요, 느린이란 뜻도 있어요. 뭐 a slow car, slow train 이런 식으로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느리게란 뜻도 있다는 거 주의하세요. drive slow 그러면 그게 느리게 운전하다예요. 거기다 slowly라고 붙여도 되지만 slow라고 써도 틀린 영어가 아니더라.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느린도 있고 느리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low down 할 때 늦추다라는 뜻도 있더라. 그래서 부담되시면 그냥 slow 발음만 연습하시면 돼요. 보세요. slow. 그러면 낮게 low, 천천히 slow. 그렇게 뭔가 흐르는 거죠. number three, flow. 보세요. 똑같잖아요. low 연습만 하니까. 그래서 위치 아랫입술 3번 흐르다예요. f, f, f. 근데 flow가 아니고요. f, f, full, full. 그래서 리을 발음이 있어야 돼요. 리을 받침이. f에다가 리을 받침이 없어요. flow. flow가 아니고 flow. 해보세요. flow. 흐르다예요. 보세요. flow. 그쵸? 뭐가 흐르는 장면을 연상해 보세요. 그죠? 예. 그쵸?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보세요. flow. flow. 됐습니다.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명사로는요, 흐름이란 뜻도 있어요. 흐름. 그래서 예문은 요까지가 이제 오늘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예문은 나오지 않고 요 세 가지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나왔던 We are low on gas. 그 다음에는 뭐였었죠? Slow down. 그 다음에 지금 가르쳐 드릴 거예요. Go. 가보세요. 가단 뜻이죠? Go. 함께. With. 해보세요. Go with the flow. 그러면은 대세를 따르라 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냥 하라는 대로 다들 하는 대로 갈게. 이런 뜻이 어려울 것 같지만, okay, I'm gonna go with the flow. 그래서 go, 이거 go 아니죠? go, with 이 발음 연습했습니다 옛날에. 보세요, go with the flow. 그러면 전체 흐름을 내가 함께 with 함께 따라간다. 그래서 go with the flow. go with the flow.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렇죠. 대세를 따르다는 뜻이에요. go with the flow. 대세를 따르자.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낮은 대로 low, 천천히 뭐가 흘러오니까 흘러오는 거를 착 flow 보니까 그게 은은하게 빛이 나는 거죠. 황금인가요? 예, 황금물인가요? 예를 들면 떠올려보세요. 얘기 안 되지만 제가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은은하게 빛나다는 뜻이 glow예요. 그래서 맨 앞에 나왔던 low, slow, flow 할 때 low, slow는 뭐 완전 생초보 단어고요. 그 다음에 flow는 그렇죠. 약간 뭐 초급에 가까운 그런 단계고 초급보다 살짝 위. 그 다음에 glow는 세 번째 단계, 중급 단계예요. 그래서 해보세요. glow. 아, 은은하게 뭔가 빛나는 거 있죠. 번쩍하는 게 아니고 황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번쩍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가려가지고 은은하게 뭔가 빛나는데 은은하게 이렇게 빛나는 빛이 오는데 원적외선인가? 자, 그래서 그게 glow예요. 글로우. 그래서 사람이 he's glowing. 그러면은 야, 쟤 이렇게 희색이 만면해서 그래? 이렇게 얼굴에서 빛이 나? 뭐 좋은 일 있어? 이렇게 식으로 glow예요. 그게 glow. 그래서 여기에 빛나다, 은은하게 빛나다 혹은 빛남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number five. number five는 쉬워요. 이거 초중급 단어인데 low 앞에 be가 있는 거예요. 낮은 데에 있다. 그래서 below예요. 단어가 되게 쉽죠? 그래서 뭐뭐 아래에 라는 뜻입니다. 보세요. 시작. below. low 액센트 있어요. below예요. 보세요. below. below.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below. 이게 below 아니고 bill. 빌어온다 할 때 빌, 그 다음에 low 해보세요. below, below ground 하면은 땅 아래로, 그렇죠? 예, 그렇게 쓰시면 이건 일부러 예문 써드리지 않을 거예요. 해보세요. 그냥 below만 하세요. below. 그렇죠. 앞에 나온 세 예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여러분. The first half, review time. Number one, 낮게, low. 그 다음에 number two, 천천히 오는 거죠. slow, 뭐가 흘러가는 거예요. Number three, flow. 그래서 봤더니 그게 은은하게 빛이 났어요. Glow is glowing, right?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빛이 나니까 그 빛이 나는 거 밑을 내가 한번 파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below, 그렇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이야기가 6번까지 이어집니다. Okay, ready? The second half. Here we go. Number six. 자, 그래서 은은하게 밑으로 빛나는 것을 따라한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follower 배웠잖아요, 여러분. 추종자들. 예,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거의 동상입니다. 보세요. follow. 절대 팔로우 아니에요. 팔로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옛날 말씀드렸죠. 판매를 하는 그런 길이 팔로우죠, 팔로우. 이거는
팔로우예요. 팔로우. 팔 해보세요. 팔. 로우 해보세요. 팔로우. 그러면 천천히 앞에만 힘주면 팔로우. 팔로우. 그렇게 하시면 돼요. 뒤에 건 필요 없어요. 되셨죠? 자, 그래서 follow는 따라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날 따라와, follow me 해도 되고요. 이건 하나 알아두세요. 얘는 follow는 기본 단어고요. 중급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스펠링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잡아드리는 걸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follow, follow는 따라가다. 뭐 뒤쫓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follow 해보세요. follow, follow 동료를 이야기합니다. Hey, he's my fellow. 그 사람이 나의 동료야. 동료. 얘는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고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헛갈릴까 봐 구분해 드리는 거예요. Number 7.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거를 따라가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 노란색이 보였어요. 그래서 number 7은 너무 쉬운 yellow. 이거 yellow. yellow. 오늘 나온 단어 전부 다 오우 발음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에서 연습했으면 다 되는 거예요. 1번에서 안 하셨으면 계속 부담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해보세요. yellow. 자, 노란색 금이 보였죠? 그래서 그게 바로 7번. yellow, 노란, 노랗게 물들이다. 뭐 이런 건 뜻인데, 동사도 지금은 필요 없고, 그냥 노란만 하세요. yellow. 옛날에 노래도 불러드렸잖아요. 따라따라따, yellow submarine, yellow submarine, yellow submarine. 그 비틀즈 노래. 자, 됐고요. 그 다음에 8번. 그런데 그 노란 곳이, 노란 금덩이 같은 게 낮은 곳에 있었어요. 깊이 있는 곳이 아니고. 그래서 shallow. 얘는 중에서 중상급 단어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yellow가 1단계라면 얘는 한 3단계에서 4단계 정도 됩니다. 해보세요. 시작. shallow. deep. 옛날에 deep 할 때 했습니다. deep. 그 다음에 shallow. deep. shallow. 이거 팝송 노래방에서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shallow. 시작. shallow. shallow. 낮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지식이나 생각이 피상적이고 굉장히 낮은 거 있죠, 여러분. 얄팍한 거. 그것도 역시 shallow라고 합니다. 됐고요. number 9. 자, 이것도 중급 단어입니다. 잘 보세요. 들리셨어요? 꿀꺽 삼키는 거 해보세요. swallow. 해보세요. 시작. 수, 보세요. 왈로우예요. 보세요. 스왈로우. 그러면 빨리 하면 스왈로우. 그래서 해보세요. 스왈로우. 근데 왈을 크게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스 발음은 살짝 따라가면서 가거든요. 해보세요. 스왈로우. 스왈로우. 근데 너무 스왈로우 이러면 발음하기 힘드니까 그냥 묻어가는 스 소리를 한번 해보세요. 절대로 스왈로우는 아니고 대신에 치아를 살짝 갈면서 스왈로우. 이게 삼키다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상급의 뜻으로 그 여러분 알고 있는 제비 있잖아요. 제비. 그 제비를 swallow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키다의 뜻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는 이렇게 뭐 one swallow. 그러면 한 마리 한 번 삼킨다. 물론 한 번 꿀꺽 삼키는 것도 one swallow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동물 같은데 이건 뭐지? 그때는 제비란 뜻이라는 거. 이건 나중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해보세요. 네, 그게 바로 swallow가 되겠어요. 그래서 낮은 데 있는 거를 딱 이제 금이 맞나? 그러면서 침을 꿀꺽 삼킨 거죠. 꿀꺽 삼켰습니다. 그래서 follow 따라갔더니 노란색이 낮은 데 shallow, yellow, shallow, 그 다음에 뭐였어요? 지금 swallow. 그랬더니 이제 내가 금을 갖도록 허락하노라. 그래서 shallow 연습, swallow 연습하셨죠? swallow. 그 다음에 맨 마지막 ten. 바로 allow. 얘만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써드린 이유가 다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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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w 다 가는데 10번만 L-O-W로 끝나지만 얘는 빈도가 있어요. 이건 초중급이에요. 완전 중급도 아니에요. 허락하다는 뜻이에요. 허락하다. 허락하다는 뜻으로 얘가 제일 많이 써요. 해보세요. allow. allow예요. allow. allow. 그래서 구어체에서 이게 진짜 많이 쓰여요. Allow me. 제가 뭐뭐 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Allow me to help you. Allow me. 이렇게 많이 씁니다. Allow me to show you the way. 제가 길 가르쳐 드리는 거 보여드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되게 공손한 표현으로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Allow me. 그래서 Allow me를 들으면 이렇게 하도록 자기가 도와줄 건데 뭐 나를 위해서 해주거나 이렇게 해줄 건데 먼저 허락을 구하는구나 해보세요. Allow me.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담되시면 allow만 하세요. 자, 이건 allow 아니에요. 얘만 유일하게 예외입니다. 해보세요. Allow. Allow. 후반부 복습합니다. Okay. The second half. Review time.
자, 기억나시죠? 뭔가 낮게 low, 그 다음에 천천히 slow, 뭔가 흘러갔어요. flow, 그게 1단계였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게 빛나는 glow, 그래서 그거 밑에를 봤어요, below. 그래서 이제 지금 6단계래요. 6번부터. 그래서 빛나는 것을 내가 따라가 봤어요. 예, 네, 따라가 봤더니 거기에 노란 색깔이 yellow가 보였죠, 7번. 그래서 그게 깊지 않은 낮은 곳에 있었어요, shallow. 근데 내가 금인 것 같으니까 침이 꿀꺽 삼켜 넘어가겠죠, swallow. 그래서 이제는 내가 평소에 착한 짓을 해서 금을 받을 기회를 allow, 허락하노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오늘 내용 다 됐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죠, 정확하게 내가 발음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두시면 실제 발음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너무 좌절감 느끼지 마시고요. 차곡차곡 하시다 보면 댓글에 보면 정말 발음이 바뀌고 있습니다. 영어가 조금씩 되고 있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뤄내신 거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 스스로한테 한번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댓글에 연습들 많이 해보시고요. 주위에 에너지, 좋은 에너지 더불어서 이근철 TV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Thanks a lot. See you next time. Take good care. Bye.